하지 말라입니다. 김태희, 이효리, 아이유, 수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 당대의 지금도 그렇고요. 최고의 인기 스타이자 국내 대표 소주 광고 모델들입니다. 또 빅뱅, 김연아, 전지현, 송중기, 이 사람들도 각각의 그 전성기에 맥주 광고 모델을 했죠. 사실 이런 일은 선진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축구 선수 메시나 호나우두는 술 광고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서. 또 영국은 어떠한 술에 어떠한 술 종류라도 그런 광고에 젊은이의 인기를 끄는 스타를 등장시켜서는 안 된다. 그 광고 모델로. 예, 그 나라 영국의 방송협회 윤리의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독일, 프랑스는 아예 주류 광고 자체를 금지합니다. 주류 광고 자체를 금지합니다. 독일, 프랑스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계 인류라고 하는 그 주류 기업들 윤리 경영 차원에서 음주 취약 계층인 청년들, 청소년들, 젊은 여성들에겐 절대로 그런 대상을 이렇게 향한 마케팅을 삼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유독 술에 대해 관대한 처우가 이게 국가적으로 너무 당연시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들이고 젊은이들인데 그 술이 얼마나 사람의 심신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 아는데 처리도 집요하고 교활하게 이렇게 술을 권하고 술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까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알립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 영혼을 구원하시는 지혜를 교회를 통해 나타내도록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 믿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 이 타락한 피조 세계의 구원과 회복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천명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이것이 좀 더 의미 전달에 더 용이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영원 무궁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타락한 세상 이제 처음 오늘 설교의 도입에 술에 유난히도 관대한 우리나라의 폐해로 이렇게 말씀을 열었는데 뭐 비단 술 문제겠습니까? 세상에 이제 타락한 문화가 이제 내일 모레면 뭐죠? 우리나라가? 내일 모레는 아니고 나흘 뒤인가요? 닷새 뒤인가요? 구정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구정 명절에 얼마나 또
얼마나 많은 술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세속적인 유흥거리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다시 편입되도록 일하는 주님의 손과 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것이란 거죠. 그것인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뭘 경계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일을 위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다른 마음으로, 다른 방향성과 다른 존재의 이유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다른 버전, 현대어 성경을 찾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대를 구원해 가시고 변혁시켜 가신 일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의 이 변화, 우리의 어떤 존재의 변화를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한 뜻을 실현해 가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당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술은 단순히 술이기도 하지만 알코올에만 국한된 표현은 아니에요. 술을 필두로 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을 반하는 가치관을 아우르는 말씀이죠. 제휴법이라는 수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빵은 빵이 모든 식량을 아우르는 한 대표의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술 취하지 말라라 했을 때의 그 술이라는 그 문제, 이제 술의 그 구체적인 그 술의 문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술을 필두로 한 세상에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문화, 그 잘못된 가치관을 통칭해서 필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반하는 것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술이라는 걸 사용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술이 사람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술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술은 사람의 의식과 판단을 흐려뜨립니다. 사람의 의식과 판단을 흐리게 하죠. 누구든 술을 입에 대는 순간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짐작하고 있어요.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이 술을 입에 대지 않아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나 지향하는 게 늘 하나님을 반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보세요. 이런 존재가, 이런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도 이런 존재인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아까 방금 여러분 보셨던 창세기 6장 5절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악한 모습이, 그 경향이, 그 의지가 더 뻔뻔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근데 그런 유혹과 집요함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냐면 성경은요,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노아를 예로 듭니다. 그 술의 집요함과 그 악독함이 어떻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친지에 대한 예로 성경이 누구를 얘기해 주냐면 노아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노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노아. 방주죠, 방주.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세상에 몇 명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자, 주일학교 퀴즈예요. 자, 몇 명만, 힌트를 정확하게 드릴게요. 몇 명만 그때 당시 세상에서 몇 명만 살아났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 노아 아내, 새 아들과 새 자부.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존재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근데 봐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신앙이 뛰어나고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그 노아를 이 술의 문제가 얼마나 집요하고 악독한지에 대한 예로 가져오시잖아요. 술의 유혹, 술을 대표로 하는 세상의 도전과 시험이 집요하고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아주 추한 모습이 나와요. 너무 참 추한 모습, 믿기기 어려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얼마 전까지 모든 인류가 멸망당했는데 모든 인류가 멸망당한 중에 겨우 살아남은 8명, 그 중에 8명 중에 지도자, 8명 중에 팔로워도 아니에요. 8명 중에 지도자예요. 8명 중에 지도자가 지금 저러고 있어요. 술 때문에. 술로 인해. 술을 이유삼아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참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회입니다.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분명해졌죠.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인데 술을 먹으면 용납이 된다고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인데 말인데 술을 먹으면 그게 허용이 된다고요? 봐주기가 된다고요? 바울은 왜 술을 모든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대표하는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술이라는 그 문제, 술이라는 그 술 자체의 문제를 포함해 술은 사람의 의식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세상의 그릇된 생각과 가치관이 사람의 내면에 아주 쉽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작용하게 만드는 윤활유가 된다는 거죠. 청교도 목회자인 윌리엄 거널은 이렇게 말했어요. 술 취한 그리스도인보다는 술 취하지 않는 이방인이 더 낫다. 술 취한 그리스도인보다는 술 취하지 않는 이방인이 더 낫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보다 못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제1사명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눴어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제1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술에 취하면 그 사명들이, 세상에 취하면 그 사명들이 무색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 그 사명이 무색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술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올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의 장비 아시죠? 장비 아세요? 도원결이 하셔가지고 유비 관우 장비. 네, 관우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세상 관우의 목숨을 빼앗은 이제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이제 맏형인 유비랑 막내인 장비가 의기투합을 해서 오나라 정벌을 나섰는데 이 장비가 허망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술에 취해서 수하 장수들을 때리다가 그 수하 장수 범강과 장달에 의해서 목숨을 잃죠. 이렇듯 술은요 사명을 잃게 만듭니다. 목적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목표를 흐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술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에 취하면 결코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보실까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뜻이 그것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그 뜻과 목적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그런 세상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후 하나님의 집이란 존재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처소죠. 하나님을 모신 존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길 무엇보다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 소유하신 새로 지음받은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하는 삶의 가치와 기쁨을 깊이 체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란 것을 믿게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하시는 은혜,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가 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세상에 취한 것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렇게 멋지고 잘생긴 분들이 그런 술을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저 사람도 마시네. 아, 저 군복이 어울리는 저 사람도 마시는데 나도 마셔야지. 그게 마케팅 전략이잖아요. 세상의 전략이잖아요. 편의점에 가보세요. 마트에 가보세요. 가장 그 캐셔 위에 딱 아이컨택이 딱 되는 위치에 아주 세련되고 화사한 그림이 담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친구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안목의 정육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예쁜 사람도 한잔하고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한대 하네? 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자, 우리 앞뒤 성도에게 이렇게 권하세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렇게 권하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히 받아야죠.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부르고 있으니까, 오시옵소서. 충만히 오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심령이기를 원합니다. 구약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 성도들에게 영원히 계실 성령의 임재를 예표합니다. 그 신령한 기둥이, 하늘에 닿아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놀라운 혜택을 베풀었어요? 그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시작.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술 보지 말고 담배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 안 돼요. 까마귀 노는 곳에 할렐루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됩니다. 왜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가세요? 왜 까마귀가 노는데 백로가 가시냐니까요. 자, 이렇게 권하세요. 자, 우리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맙시다. 권하세요. 빨리 권하세요. 이렇게 앞뒤로 권하세요. 당부하시라고. 같이 서로 격려하시라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이렇게 까악까악 해요.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세요. 우리는 백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백로잖아요. 도도하고 고고하게 살아야죠. 도도하고 고고하게 살아야죠. 다르잖아요. 우리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근데 왜 까마귀 노는데 놀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거를 아하,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술에, 담배에, 세상의 어떤 문화에 취해 있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구해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주여, 내 눈에서 빼주십시오. 응? 내 눈에서 빼주십시오. 세상의 담배, 세상의 술, 세상의 놀이문화, 그런 향락. 응? 또 뭐라고 말하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향락,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기둥들의 역사, 기둥의 역사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중요한 또 그 이유가 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로 시작.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서 이제 본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그들의 패역함과 불순종으로 나날이 지쳐갔습니다. 대적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불평하길 그치지 않았죠. 이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고민할 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모세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70 그 어른들을 지도자들 데리고 오게 해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무슨 얘기죠? 교회의 일꾼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성령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밤에, 이 금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 모두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모든 그 지도와 가르침 가운데 협력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더 잘 와닿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을 요약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은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여 세상의 유혹을 또 술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혹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중에 아직 세상의 유혹, 술의 유혹을 아직 못 끊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기게 하소서. 또 함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